영상 5분 정도 찍다가 카메라가 갑자기 전원이 꺼진 거예요. 근데 다시 안 켜지더라고. 아니, 카메라 망가졌어. 그래서 어쩌지 생각하다가 그냥 영상 없이 찍으려고요. 어차피 ASMR인데 영상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완전 럭키 피키잖아. 그래서 창고 굴려서 생각한 컨텐츠가 내가 지금 내는 소리 먹이 ASMR 고인물 테스트. 정답은 속으로 외쳐주시고 다 맞추신 분은 소정의 상품으로 숙면을 제공해드릴게요. 이것 또한 럭키 피키잖아. 이제 어차피 영상도 없으니까 핸드폰은 내려놓고 오로지 소리에만 집중해주세요. 그렇다면 제가 지금 내고 있는 소리는 뭘까요? 잘 들어보세요. 첫 번째 힌트는 소리가 되게 둔탁하죠. 뭔가 익숙한 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선가 자주 들어봤을 텐데. 쉬워진 것 같은데 벌써 눈치 채셨나요? 그래도 눈치 못 채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힌트는 알록달록한 장난감이에요. 예쁘다.
주셨나요? 와우. Unbelievable. 대단해요. 그 다음은, 잠깐만, 이거 너무 쉬운데. 이게 뭐냐면, 다들 아시겠어요? 아유, 쉽다. 철수쌤이었습니다. 맞추신 분들 축하드려요. 이번 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. 힌트를 잘 들어보세요.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된 이유는 아마 핸드폰 때문일 거예요.
너무 쉽나?
뭔지 아시겠나요? 모양은 앞에서 보면 사각형, 옆에서 보면 동그라미예요. 한마디로 원기둥이란 소리입니다. 이 원기둥은 무엇일까요? 보통 학교 다닐 때 여학생들의 등교템이에요. 재질은 보통 도자기나 유리예요. 그리고 보통 붙여서 사용해요. 어디에 붙이는지는 뭐 상상해 보세요. 제 것처럼 어찌저찌하게 된 ASMR 고인물 정답 테스트. 오늘 정답을 다 맞춰주신 분들께는 약속대로 숙면을 제공해드릴게요. 자, 제가 셋을 세면